이 시간 하고 내일 아침 두 시간 늘 건강한 식생활. 나 쉬운 말 하면 먹는 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먹는 거는 여러분 기본 여건에 불과합니다. 뉴스타트의 핵심, 뉴스타트의 진짜 주인공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 생기가 들어왔을 때 그게 가장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죠. 가장 강력한 힘이죠. 그리고 그것이 들어와야만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꾸 먹는 것만 가지고 자꾸 뉴스타트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게도 많아요. 그래서 생명이 와야 되고 그 생명을 가장 유전자가 잘 받아들이게 하는 기본 여건. 가장 근본적이고 정말 그런 기본 여건은 온도였습니다. 그렇죠? 계란의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봄이 오면 새싹이 나고 이런 게 다 온도 때문에 그래요.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 온도가 갖추어지면 그때 이제 그 봄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때 생기가 오면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여덟 가지 그 기본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여건 중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음식이었습니다. 영양분이 잘 균형이 잡힌 그런 식사. 그게 이제 참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양분은, 여러분, 우리가 3대 영양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세 가지 3대 영양소에 올바른 균형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특징들이 뭐냐면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음식입니다. 왜 그래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은 왜 에너지를 공급하죠? 탄수화물은 식물이 뭐를 받아서? 대양 전기, 전자파를 받아서, 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탄수화물 속에는 그 태양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가 화합된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탄소는 뭘로부터? 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탄산가스는 누가 내뿜어요? 우리 사람이 내뿜고 동물들이 내뿜고. 그래서 그 탄산가스를 식물들은
빨아들이고, 그래가지고, 탄산가스를 빨아들여가지고, 뭐는 내뿜고, 네, 산소는 내뿜어요. 탄산가스란 것이, 여러분, 탄소가 C죠. 그렇죠? 그 다음에 O2, 이게 탄산가스예요. O2는 산소, 그래서 이건 탄소. 그래서 이거를 CO2, 탄산가스를 식물은 받아들이고 들여가지고 이 산소는 다시 공기 중에 내뿜어요.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곳에는 산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산소가 아주 풍부해. 예. 네. 그래서 탄소를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 네. 이제 물을 받아들 뿌리에서는 H2O. 그래서 탄소와 H2O 물이 화합된 것. 그러니까 이제 탄소와 물을 화합한 이 물질을 바로 이 초록색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탄소와 물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햇볕에서 오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햇빛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받고 탄소와 물을 이렇게 화합시킨 것이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쌀밥을 먹는다, 감자를 먹는다, 이래서 그 우리 식물에서 오는 과일이나 쌀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그게 다 탄수화물이죠. 그 식물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는 식물이 내뿜어버린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는 이 탄수화물을 먹어 가지고 탄소는 우리가 받아들인 산소하고 우리 몸 안에서 합쳐 가지고 탄산가스로 또 밖으로 나가. 예. 그러면 또 누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식물이. 그 우리는 식물한테 산소 줘서 감사합니다. 식물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탄산가스 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주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식물이 주는 탄수화물을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에서 탄소 해가지고 우리는 식물로서부터 받아들인 산소를 탄수화물 예, 네. 이 먹은 탄수화물에 탄소를 합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서 또 내보내요?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또 내보내요. 그러면 식물이 감사합니다 하고 또 받고, 그리고 식물은 또 산소를 만들어 우리한테 좀 우리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상부상조라 그래. 누이 좋고 내부 좋고. 그래서 딱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식물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먹어서 우리는 이 탄소와 물, 그렇죠? 이거를 이제 분리시키면 여기 있던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남고 탄수화물은 물로서 소변이나 땀으로 밖에 나가고, 그 다음에 탄산가스로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남는 건 뭐만 남아? 햇볕에서 온 전기만 남아.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남아있어서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해요. 그러니까 뇌파도 있을 수 있고 생체 전자파도 있을 수 있어. 그 전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작동을 해. 그런데 이제 전기가 그 생기가 오므로 말미암아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베타파가 흐를 것이냐 알파파가 흐를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는 뭐예요? 에너지. 사실 옛날에는 이걸 잘 몰랐는데 여러분, 이 뉴스타트 센터라는 이 건물 하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중에 무슨 비용이 제일 많이 들게? 에너지 비용입니다. 에너지 비용이요. 전기세, 가스세, 뭐 난방 기름,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단백질, 이거는 막 건축 자재라고 보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이제 건축 자재를 새로 사와가지고 바꾸고 뭐 이런데 돈 조금 들지만은 그 별로 뭐 건축 자재 맨날 사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지방 저거는 뭐라 그럴까 단열재라 그럴까 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뭐라고요?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 에너지가,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그 에너지를 충족시켜주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70%가 탄수화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 70%. 야, 그 다음에 이제 건축자재 뭐 15%. 그 다음에 지방도 15% 해서 총 100%.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셔서 하시는 이 건강식이 바로 칼로리를 따져보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박사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는데도, 고기는 하나도 안 먹는데 단백질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식물성 음식이라 그러면 단백질 없다. 이렇게 바보같이 말하는 사람, 뭘 몰라서 그래요. 식물성 음식에도 단백질이 다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콩 이런 데는 단백질이 너무 많아요. 단백질이 25%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콩이나 혹은 이제 콩으로 만든 두부나 이런 걸 너무 과잉하게 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단백질 음식에 다, 탄수화물에, 식물성 음식에 다 단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브로콜리. 여긴 단백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 많은 거 먹자.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만 단백질 많은 것만 골라 먹다가 단백질 과잉이 돼. 그래서 고단백 식사는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고단백, 고지방 식사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식물성 음식을 먹는 소나 뭐 염소나 이것들도 다 이
영양소 그 배율이 70, 15, 15 이렇게 해서 가장 이상적인 식사를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산화방지물질 배웠잖아요. 그렇죠? SOD. 이 산화방지물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왜? 활성산소가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이 됐는데 왜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이 되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분으로서 우리 세포에 당분이 흡수가 되면 그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타야 돼. 연소가 돼야 돼. 그래서 연소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산이 된다. 그 활성산소는 결국은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그래서 숫자를 줄이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네, 기운 없는 사람, 맨날 피곤한 사람. 그리고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가지고 노화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나. 그렇죠? 네. 그리고 유전자를 활성산소 공격하면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여러 유전자가 변질되면 생기는 질병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우리 간세포에서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SOD가 잘 생산이 안 될 경우에는 왜? 유전자가 꺼져서 잘 생산이 안 될 경우에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산화방지물질이다. 산화방지물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무수히 많아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 수백 가지의 산화방지물질 중에 가장 산화방지를 잘하고 우리 몸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비타민C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비타민C가 좋다고 그래 떠들어 쌓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잡수시면 비타민C 떡을 치고 있으니까 제발 비타민C 뭐 사 먹고 이러지 마세요. 고용량이 어떻고 고용량일수록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게 2001년인가 그랬죠. 옛날에 비타민C가 이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비타민C를 약국에서 사서 먹겠다고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비타민C 돌풍이 뚝 없어졌어요. 쑥 들어가 버렸어. 왜 그런지 아세요? 비타민C가 좋다고 많이 섭취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신문에 난 거예요. 조선일보 2001년이네요. 응? 2001년. 네. 응? 네. 비타민C를 과용하면 뭐가 유발될 수도 있다? 암 유발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뭐든지, 그러니까 왜 그래요? 과하면 비타민C가 좋아요. 진짜 좋아. 중요해. 과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과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제가 강의를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때문에 강의 들을 때는 여러분 잘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 이게 나의 그 이 뼈와 살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 거 없어져요. 그래서 들었잖아 그러지 마세요.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내게 돼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확실한 지식이 돼야 돼. 그래서 절제가 안 되면 뭐가 문제예요? 절제가 안 되면 절제가 잘 돼야 생명이 오죠.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생명이 안 온다니까. 왜? 기본 여건이 안 갖춰져서 너무 과하면 이게 기본 여건이 아니야. 적당하게 있을 때가 생명이 오게 돼 있다 이거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강의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강의 들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줄 다 알 정도로 저 뒤에 누가 웃어 그렇죠 저 우리 남은자님처럼 무슨 말 할지 지금도 이제 강의 듣고 지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내게 돼야 돼 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 전화를 하고 그럴 때 이거를 그대로 술술술술 얘기해 줘요. 그래야지 아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한번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게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돼서 이런 거야.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 힘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타민 C도 이렇게 과. 근데 이게 잊어버려져가지고 요즘 또 한국에는, 또 비타민 C 뭐 고용량 어쩌고 저쩌고 또 요즘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런 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예요? 고루고루. 바깥에 나가면 맛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먹으면 제일 편해요. 속이. 예. 가장 소화가 잘 되고, 아무 부담이 없고, 밖에 나가서 먹으면 자연히 뭐예요? 기름기 많아지고, 짜지고, 매워지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름기가 많아져 버리면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아무리 비타민 C가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과하면 결국 이 비타민 C 자체로도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유전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산화방지 물질, 그 산화방지 물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C다.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글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흔하게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산화방지 물질의 종류가 수백 가지지만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 비타민 C거든요. C인데 그러면 최고로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기 힘들게 해놨을까? 구하기 쉽게 해놨을까? 구하기 쉽게 해놨을까?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흔해 빠지게 해놨다. 그런데 우리들의 선입견은 뭐예요? 몸에 좋은 거는 뭐야? 구하기 힘들다, 비싸다, 귀하다. 이건 완전히 우리가 거꾸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C는 막 흔해 빠진 게 비타민.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죠? 과일이 뭐 그렇게 흔해요? 요즘 과일이 얼마나 비싼데? 비타민 C는 과일에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식물성 음식, 잎사귀, 뿌리, 열매, 뭐 여러분 요즘 설악산 쳐다보면 설악산이 뭐 덩어리게? 비타민 C 덩어리. 산 전체가. 그래서 다람쥐들도 먹고 토끼도 먹고 다 먹어야 돼. 비타민 C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중요한 걸수록 우리가 섭취 안 하면 위험해요. 공기 중요하죠. 그렇죠? 공기 섭취 얼마 동안 안 하면 죽어버려요. 5분, 5분. 그 다음에 물은 공기보다 조금 덜 중요해. 그러니까 물은 얼마 동안 안 먹으면 죽게? 일주일이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중요한 게 공기, 물. 이거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가 섭취 안 하면 빨리 죽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정도,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생명하고 탁 나와야 되는데. 생명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탁 중단되는 즉시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완전 공짜라니까. 그러니까 공짜니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뭐 비싼 것만 찾는다고. 지난 기회는 뭐 어떤 사람이 논이 주스를 뭐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한 병에 뭐 20만 원이라 그러던가. 그런 거 절대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가 진짜로 좋다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가게 만들어서 팔지. 그렇게 저도 먹고. 그래서 우리 방에도 논이 몇 병 갖다 놨어. 지금 그대로 있어, 지금. 처치고 올랐냐? 아시겠죠? 맛대가리 되게 없대요. 냄새 많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게 비쌀 수밖에 없죠. 그게 저기 태평양 저 남태평양의 타히티라는 섬에서 나는 과일 주스인데, 냄새 맡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다 하면 여러분하고 생기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성 음식 자체에는 이러한 산화방지 물질이 전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식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꽉 찼다. 그리고 식물성 음식, 채식 식사를 해야만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그 영양소의 뭐예요? 분포가 딱 적당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한우집에 가면 밥 뭐 안 먹어요? 예, 네, 고기만 드립다 먹어요. 나중에 뭐 밥은 찌끔 뭐. 그 탄수화물 섭취량이 거꾸로 된 거야. 지방하고 단백질은 꽉 올리고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은 뭐 20%, 지방 40%, 단백질 40%. 이렇게 되면 세포가 이 영양소 균형이 깨졌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70%, 15%, 15% 균형이 딱 맞게 해놓고 발암 물질을 줘도 세포가 좀처럼 암세포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지방 40%, 단백질 40%. 여러분, 한우, 뭐, 마블링 된 거, 뭐, 이렇게 구워 먹으면, 그게 지방 40%, 단백질 40%? 그래요. 그럼 나머지 뭐, 조금, 뭐, 한 20%, 탄수화물 먹으면, 여러분 세포가, 이게 균형이 깨져가지고, 영양소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 발암 물질이 조금만 와서 건드려도 쉽게 암세포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균형이 맞는 이 식사를 하면 암세포들은 저거 싫어해요. 암세포들은 균형이 깨어진 식생활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시작하면 암세포가 다시 재적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거기다가 물이 충분히 들어오죠. 거기다가 스트레칭하면서 운동하면서 충분한 산소가 들어오죠. 그러면 암세포는 이제 고향으로 옛날 정상 세포로 그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채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옛날에, 예. 한국에 막, 이 녹즙이 난리를 쳤습니다. 녹즙. 응? 녹즙.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이 색깔, 여러 가지, 요런 색깔, 옥수수 색깔, 뭐, 당근 색깔, 토마토 색깔, 빨간 색깔, 초록 색깔, 이런, 자색, 군청색, 이 색소를 구성하는, 식물의 색소를 구성하는 화학물질들이 다, 이게, 산화방지, 방지 물질이에요. 산화방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래 가지고 한때 한국에 이 당근 주스 정말 많이 먹었죠. 자, 그래 가지고 당근 주스에는 베타카로텐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황색 색소. 이 베타카로텐이라는 색소가 이것도 꽤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의 일종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미국에서 제일 심각한 암이 폐암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폐암으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폐암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폐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뭘 발견하게 됐냐고 하면, 폐암 환자들에게 피를 뽑고, 폐암이 없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피를 뽑아서 어떤 성분을 검사를 해보니까, 아, 놀랍게도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베타카로틴. 주황색 색소. 무슨 얘기냐면, 폐암 환자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함량이, 피 속의 함량이 떨어져 있는 거야. 건강한 사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정상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아하, 폐암의 원인은 베타카로틴이 부족한 거겠구나.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논문이 발표되면서, 베타카로틴을 제약회사에서 알약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팔기 시작했어. 그래서 엄청 그게 팔렸습니다. 이제 그거를 팔다가 이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베타카로틴 알약이 너무너무 잘 팔리니까. 그런데 값을 비싸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은 그냥 식품 보조제로서 이제 팔아야 돼. 무슨 약품이 아니야. 식품 보조제로서. 그런데 이거를, 이 베타카로틴을 폐암 예방제 이렇게 되면 값을 10배로 더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나가지고 미국 식약청에다가, 자, 이 베타카로틴 알약이 폐암 예방제 아니냐, 폐암 예방제로 승격을 시켜달라, 식품보조제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 일리 있는 얘기지만은, 너희들이 만든 베타카로틴 알약을 사람들이 먹고 실제로 폐암이 예방되었다라는 증거는 아직도 없다, 이 말이야. 그거를 증명해봐라. 증명해오면 물론 우리도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서 승격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제 신났어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이런 실험을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자, 사람 2만 명을 구해라. 2만 명. 근데 그 2만 명이 전부 다 뭐예요? 폐암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꼴초들만 2만 명을 구해라. 그래가지고 만 명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이쪽에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고 이쪽에는 뭐예요? 밀가루 알약을 먹이면서 베타카로틴이라고 그래봐라. 그래가지고 10년을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10년 동안에 과연 이쪽 베타카로틴, 진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쪽에서 폐암 발생률이, 꼴초들임에도 불구하고 폐암 발생률이 과연 이 베타카로틴 안 먹고 밀가루 알약 먹는 그룹보다 베타카로틴 발생률, 이제 폐암 발생률이 여기가 뭐예요? 낮다. 그러면 승인해 준다. 근데 저기서 좋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2만 명을, 여러분,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편지 보내고 뭐 어쩌고 이 하는 비용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2만 명인데 거기에 드는 뭐예요? 어? 또 인건비도 있잖아. 그 간호사, 의사 뭐 다 이거를 해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들어가니까 예상외로. 그래가지고 한 6년쯤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가만 주판을 놔보니까 이거 10년 했다가는 승인이 나도 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수익이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식약청에다가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야, 우리 6년 해보니까 이 돈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10년 했다가는 우리 아무 돈도 못 벌고 그냥, 이거 증명하느라고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6년 했으니까 요까지 결과를 보고 좀 승인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 식약처에서 그럼 한번 뚜껑 한번 열어보자. 승인해준 만큼 6년밖에 연구를 안 했어도 승인이 해줄 만큼 확실한 결과가 나와 있으면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그래 가지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아시겠죠? 뚜껑을 열어봤는데 놀라운 쇼킹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 뚜껑을 열어본 결과 여기 미국 의사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avoid는 피하라 이 말입니다. 뭐를 피하라? adding이란 건 첨가하는 거.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을 음식에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왜 피하라? 그 여기 이제 그 결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NCI라는 것은 미 국립 암 연구소를 NCI라 그럽니다. National Cancer Institute. 네. 자,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왔나?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사망률, 여기 보면 Total Mortality Percent. 5% 죽었다, 10% 죽었다, 15% 죽었다 하고 여기는 이제 했습니다. 1년 후에 몇 프로 죽었어? 1년 후에 뭐 예, 1.5% 뭐 이렇게. 2년 후에는 이만큼 좀 더 죽고. 이제 이런데 자 사망률 나타내는 이 줄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고 이 초록색은 여기에 점점점 보라색 점점은 뭐야? 플라시보. 이게 뭐냐면 밀가루 알약을 베타카로틴인 줄 알고 먹은 사람. 자, 누가 더 많이 죽어? 병 걸려 가지고. 예? 네? 베타카로틴 먹은 사람이 더 많이 죽어. 그래서 즉시 이 실험을 취소하셨습니다. 예, 네. 취소하고 베타카로틴 먹는 것 중단. 이래가지고 제약회사가 큰 손해를 봤어.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 폐암 예방제라 캐싸면서 그거를 일부러 먹으니까 우리 몸 안에서 베타카로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게 과잉해지니까 절제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먹은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 좋은 거
주문해가지고 뭐 먹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신문에 의사 신문에 베타카로테인을 식사에 첨가하는 것을 피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라는 것은 여러분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섭취돼야 돼요. 적당하지 않으면 안 먹은 것만도 못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과유불급. 그렇죠? 옛날부터 우리 선조님들 그렇잖아. 이게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제발 뭐 좋은 거 사서 먹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결국 좋은 거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몸은 뭐 무슨 원칙을 따라가고 있다? 절제 원칙. 절제 원칙.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 균형 얘기는 우리가 3대 영양소 차원에서 균형 얘기는 했고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그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기린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요. 이 놀라운 현장을 과학자들이 목격하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기린이 뼈를 먹냐?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기린 피 속에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이 기린 본래 뭘 먹는 동물인데 높은 나무 풀 안 먹어요 기린. 기린 나무 잎사귀 먹고 살아요. 키가 큰 그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 먹고 살아.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고 하면 왜 이 기린들이 인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뼈를 먹는 거야, 보니까. 왜? 뼈 속에는 무슨 성분이 많으니까. 인, 칼슘 성분이 뼈 속에는 많으니까. 예. 네. 그런데, 기린 자신들은 인이 부족한지 칼슘이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인 칼슘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뼈를 이렇게 보면 그게 땡긴다고. 왜 땡길까요? 필요하니까 땡기는데 지가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왜 땡겨요? 내가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인 칼슘 성분이 어디에 많더라? 뼈 속에 많다고 이상구 박사님이 그랬지. 그 제가 아프리카 기린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혹시 제 강의 들어봤나고 물어보니까 안 들었다 그랬는데. 거기 수는 이상구 박사 잘 모른대. 근데 어떻게 뼈를 먹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뇌세포 속에, 뇌세포에 뭔가를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물질을 뭐라 부르냐면 NPY라고 부릅니다. NPY. 네. Neuropeptide Y라고 불러. NPY. 이 NPY가 딱 생산이 되면 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기린이 이렇게 뼈를 먹는 거는 누가 뼈를 먹도록 땡기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이렇게 뼈를 땡기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하, 얘 기린들이 인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하구나는 것을 알지. 의사들도 모르고 기린들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이 기린에게 인 칼슘 성분을 더 많이 먹이도록 하기 위하여 저 NPY 물질을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켜주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 이거야. 아.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영양소가 있으면 그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어떤 음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땡기게 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아 오늘은 옥수수가 땡기네. 여러분,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자꾸 바나나 생각이 나지? 그때는 바나나 먹으세요. 그리고 바나나 먹고 나면 더 이상 땡겨, 안 땡겨? 안 땡겨요. 왜 안 땡겨요? 필요가 없으니까. 바나나 속에 있는 영양소 충분히 섭취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절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종교적으로 알지 말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무엇을 지켜주는?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종교적인 하나님은 이거 무슨 짝에다 써먹어 그런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 생명을 주셔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동물들 이런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조절해서 먹는 것까지 조절해 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절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영양소가 든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됐다, 그만 먹으라 그래. 아시겠죠? 여러분이 밥 뜰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뜨냐? 너 다 먹을 자신 있어? 물어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뭐라 그래요? 아, 시끄러워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떠가서 먹어보면, 아하, 내가 좀 많이 떠왔구나. 떨 때부터 좀 그렇더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가지고 온 김에 다 먹었죠.
그러면 결국 부담이 돼야 안 돼요? 결국 부담이 돼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아,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수저를 놔라 그럴 때 수저를 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응.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교회에 댕기냐 안 댕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순간 한순간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댕기든 안 댕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김병헌이까지도 다 그렇게 그렇게 조절을 해 주시려고 애를 쓰신다 이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답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린도 언제 이 빼먹는 거를 중단한 줄 아세요? 칼슘 인성분이 충분히 흡수가 되면 그다음부터 빼 안 먹어. 그다음부터 왜 기린이 안 먹어요? 안 땡기니까. 왜 안 땡겨요? NPY 유전자를 하나님이 더 이상 생기를 보내서 켜주지 않으면 안 땡겨. 아버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종교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뭐요? 모든 사람의 실제적인 현실이야. 응. 자, 일단, 기린 나무, 예, 아카시아 보세요. 이 가시가 있는데, 이거, 그래서 이 기린은 입술이 아주 두터워가지고 찔려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자, 여기 원숭이죠, 원숭이. 예. 아프리카. 잔지바르라는 섬에서는 이런 특별한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들이, 이제 원숭이들은 나무 잎사귀 주로 먹고, 과일 먹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 잎사귀는 지극히 잘 안 먹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이 잎사귀를 먹는데, 이 잎사귀를 먹고 나면 이 원숭이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3m로 내려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이런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속을 태워가지고 이 숯을 만드는 걸 찾으러 간다. 그 숯 찾으면 이렇게 숯 먹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야. 어떻게 그 잎사귀, 머캄바라는 그 잎사귀인데, 이 잎사귀를 먹었다 하면, 수천 먹어? 왜 그럴까? 다른 거 먹었을 때는 수도 안 찾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수치라는 것은 탄소거든요. 탄소 덩어리인데, 탄소 덩어리를 흡착을 잘해. 독소 흡착.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 간장 뭐 매주 띄우고 할 때 그 숯 이렇게 담궈 놓잖아요. 그럼 이 독소를 흡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저 뭐 간바 잎사귀에 무슨 독소가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과학자들이 이 뭐 간바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 그 속에 독소가 있다. 독소가 있어. 와. 그래서 이게 여기에 무슨 독소가 있느니 없느니는 이 원숭이들은 몰라요. 몰라. 그런데 독소가 있는 것을 먹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에 독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수천 먹도록 해서 일단 해독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원숭이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여러분을 그렇게 안 돌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저 흔에 빠진 저 꽃을 봐라. 저거 다 내가 돌봐서 저렇게 크고 있는데 너희들을 내가 안 돌볼 리가 있겠냐. 바로. 참. 역시 잘 낳는 사람이 박수를 쳐요. 남은 자님이 제일 이 강의를 몇 번 들어도 또 감동이 와서 또 박수를 친 거야. 아시겠죠? 야, 그런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얘기인가? 야, 차이. 그래서 우리 전현숙 씨도 그랬죠. 마음으로. 예. 이거로만 말고, 지식으로만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먹는 거, 뭘 먹어야 될지, 얼마나 먹어야 될지, 이런 모든 것을 사실상 하나님이 조절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조절해 주실 수 있구나. 이거를 믿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조절을 더 여러분이 아주 섬세하게 느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 스타트. 그래서 뉴 스타트는 인간 의사의 어떤 돌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내 유전자를 돌봐줘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래서 이 영적으로, 영적 차원에서 뉴 스타트를 하셔야지, 물질적 차원에서 그냥 하시면 그냥 외부적으로 껍데기만 뉴 스타트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내가 이제 뭐 먹어야 되지? 이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아, 저것이 땡겨. 그렇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하세요. 아시죠? 뭐를 먹어야 되나, 뭐. 여러분이 책 보고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몸 속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의사들도, 영양사들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가 필요한 것이 확실하게 땡기게 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기도하는, 하나님에 의존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공기, 이렇게 푸른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향기 맡아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향기를, 좋은 향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그 매 순간마다의 그 영적인 교제가 익숙해져.
그래서 우리 남은 자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별로 안 부른대요. 뭐라고 부른다고? 아빠! 아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럼 얼마나 친하고 좋아요. 아빠하고 나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돌봐주셔.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돌봐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도 하나님은 아주 세부적으로 깊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관여하고 계시고 돌봐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낫기 싫어도 나을 수 나쁩니다. 아시겠죠? 누구하고 동행하면 낫고 싶어도 안 나요. 악령과.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